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교육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등교 개학의 시기와 방법을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강원도의 작은 학교들은 긴급 돌봄으로 사실상 부분 등교 개학이 이루어지는 데다 감염 위험도 낮아 등교 개학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전선이 멀지 않은 양구의 한 초등학교. 6명의 1, 2학년 학생들이 한 교실에 모여 EBS 교육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습니다. 긴급 돌봄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온라인 개학 이후 집이 아니라 줄곧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돌봐줄 사람이 없지만 학교에 오면 직접 대면 수업은 아니더라도 챙겨줄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이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그게 쉽지 않으실 거라서 사실 저희들이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머니가 베트남 출신인 5학년 제이군도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부터 한 달째 긴급 돌봄을 위해 등교하다 보니 나머지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개학이 기다려집니다. 온라인 개학에 컴퓨터로 자꾸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개학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제2군처럼 긴급 돌봄에 참여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은 9명. 전교생 33명 중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부분 개학이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작은 학교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는 등교 개학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 작은 학교들은 도시 학교들처럼 학생 수가 많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 실천에 용이하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선생님과의 교육활동 공간도 넓고 지금 온라인 개학을 해서 아이들이 들쑥날쑥하는 것보다는 정상 교육활동을 등교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양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등교 개학은 학교 내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골 작은 학교부터 시행하는 것이 낫다는 학교 현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학과 협동조합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만든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상지대학교에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기부터 취업까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돌봄이 지역사회에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색칠 공부에 나선 꾸러기들은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고 색연필과 선생님 머리 모양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체육교실 스트레칭보다도 주변을 뛰어다니는 게 더 재밌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가 원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학교도 못 가는 요즘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야 했던 가족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 길어짐에 따라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가 이렇게 오전에 나와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 사회성도 조금 더 증진될 수 있고 어머님들도 그 시간에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장애인의 날인 20일부터 상지대학교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중고교 발달장애 청소년들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6명을 대상으로 학습과 사회성 키우기,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대 1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체육과 미술, 음악, 언어와 작업 치료를 전공한 대학생들도 돌봄에 참여합니다. 이 친구들한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면 이렇게 좀 더 이 친구들이 이제 신체 활동에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게 저희도 이제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발달장애 방과 후 학교는 장애인 복지관에 이어 원주에선 두 번째지만 지역 대학과 협동조합, 토지주택공사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 돌봄을 추진한 도내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서비스와 지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지대 그 발달장에 더불어 보면 그 상지대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그리고 각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연결하는 허브의 역할로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발달장의 아동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와 성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취업과 연계된 직업 훈련 센터까지 원주 안에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사회보호망이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뗀 첫 발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지자체와 정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도내 각 시군들이 변호사에 이어 노무사까지 전문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 업무와 노동 관련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 노무사는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4년부터 변호사 한 명을 임기제 팀장급으로 채용해 각종 송사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도 30건 이상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시청 소속 변호사는 소송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관련 법률 자문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는 통상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이처럼 변호사를 채용한 곳은 원주, 횡성 등 네 곳입니다. 동해시는 올해는 공인 노무사 채용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가 300여 명에 달하고 노동 관련 법령 자문과 노사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입니다. 공인 노무사는 춘천시와 강릉시에도 근무하고 있고 다른 3개 시군 정도가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문제는 노무사 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해시는 이미 세 차례나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채용을 진행 중인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연간 노무사 배출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노사 업무량이 많아 근무를 꺼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이제 공무직들 그 노사 문제 전반을 관리하겠습니다. 원주, 횡성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인 노무사 채용 계획은 전국 지자체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어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원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은 61살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집 주변에서 나무를 뜯었고 당뇨 진료를 받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올라 확인 결과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보통 4월에서 11월 사이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감염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이 오는 6월쯤 국보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3일부터 국보 지정 예고를 통해 한 달간 의견 수렴을 하는데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면 6월쯤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암사 수마노탑이 국보로 지정되면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무형문화재를 모두 갖추게 되며 도내에서는 국보인 객사문과 강릉 단오제를 갖춘 강릉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됐던 도정질문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중인 내일과 모레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질문 의원은 7명으로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등 도정 현안 사업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교육행정 질문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사 운영 방향과 고교 입학 선지원 후추천 방식 전환의 문제점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중장기 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강원연구원장의 임용 절차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이사회는 오늘 양구 박수근 미술관에서 회의를 열고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과 박양호 전 국토연구원장 가운데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집행부가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다음 달 중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집행부에 보낼 계획입니다. 연구원장 인선 최종 결정은 강원도지사가 합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늘 청문위원과 사무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씨에 해충의 활동이 빨라지면서 과체류 바이러스인 칼라병의 조기 방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칼라병의 매개충인 꽃노랑 총체벌레가 월동에서 일찍 깨어났고 육묘하우스에서는 칼라병이 이미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고추와 파프리카, 토마토 농가에 꽃 노랑 총체벌레 조기 방제와 사전 예찰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